안녕하세요. 세부 패밀리입니다. 오늘은 탑스 정망대와 탑 오브 세부 레스토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스 정망대는 라우 JY스퀘어 몰에서 차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오토바이 하발하발로는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입장료는 1인당 100페소이며 주차비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해질 무렵 석양이 질 때가 가장 좋은 방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탑스 정망대 부근에는 좋은 뷰를 가진 고급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넓은 주차장 소유주가 탑 오브 세부 레스토랑이랍니다. 아버님은 지난번에 봤다고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네요. 1인당 100페소 2,400원씩 2명 4,800원을 지불했습니다. 입장하기도 전에 갑자기 소나기와 강풍이 봅니다. 다행히 비가 멈추고 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비가 와서 안개가 많이 끼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세부 시티는 물론 바다 건너 막탄 아일랜드까지 보이네요.
바베큐 식당입니다. 음료와 주류, 과자 등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음식을 먹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탑 오브 세부 레스토랑. 탑스 전망대 입구에 위치한 필리핀 레스토랑으로 난타우, 하우스 오브 레천 등 유명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페이지 그룹의 식당으로 2017년에 오픈하였습니다. 세부 시티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으며 해질 무렵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시푸드 파스타 345페소, 치킨 아도보 310페소, 포크벨 삼겹살 240페소, 할로할로가 145페소, 그리고 시푸드 샐러드가 280페소입니다. 또한 과일 주스가 160페소이고 커피가 90페소입니다. 그리고 콜라 사이다 음료가 75페소이며 산미구엘 맥주는 또한 75페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탑스 전망대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영업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제가 여기 3번 정도 왔는데 여기 음식은 대체로 무난하고 괜찮습니다. 해질 무렵의 뷰는 더욱 좋습니다.